이번 시간에는 자켓 웰트 포켓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켓 위치는 입었을 때 왼쪽 가슴에 달아줄 거고요. 주머니 상자 크기는 가로 9cm, 세로 2cm입니다. 주머니 상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정바이스 방향으로 해서 요거의 두배 크기, 그 다음에 시접 1에서 1.5cm 사방으로 줘서 원단을 하나 재단했고, 안쪽에 정바이스 방향으로 심지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다리고, 양쪽에 이 크기만큼, 이게 9cm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박음질을 해오겠습니다. 양쪽에 박음질을 하셨으면 시접은 0.5cm만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안에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겉으로 뒤집어서 한번 다릴게요. 이렇게 예쁘게 다림질을 하셨으면 0.5cm 간격으로 세 군데를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을 다 해주셨으면 뒤쪽에다가 여기 위에 2cm 남기고 완산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 속지도 하나 이렇게 재단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래 라인은 요거. 주머니 상자를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요 라인이랑 똑같은 라인에 대고,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에서 아래로 0.7cm 내려와 주세요. 0.7cm 내리고, 안쪽으로는 0.5cm 들어가 주세요. 여기도 0.5c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 아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음질하고, 여기는 0.5cm 들어간 지점까지. 0.7cm 내린 점에서 양쪽으로 0.5cm 들어간 지점에 주머니 안감을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음질하고, 여기는 이렇게 박음질하고. 앞쪽에서 박음질을 하셨으면 이제 뒤로 넘겨서 이 박음질 선 안쪽에다가 가로 중심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서리 쪽은 그려주세요. 그래서 초코선 따라서 안을 째주시면 돼요. 가위로. 그리고 여기 모서리 끝에 쪽은 바싹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시접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안감 속지랑 이렇게. 여기는 위쪽으로 올려서 다림질을 할게요. 여기는 위로 올리고,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림질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오그림이 생기면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때 그래서 끝까지 잘라주셔야지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안 잡히거든요. 여기가 주름이 없어야 예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 양쪽에 이렇게 삼각형 시접이 다른 주머니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밖으로 빼야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빼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으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겉으로 빼준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다림질을 해주셔야 돼요. 앞쪽에서 잘 다려줬으면 이제 뒤쪽으로 넘겨서 아래 주머니 속지를 달아줄 거예요. 아래 주머니 속지는 안감 원단으로 재단을 했고요. 요 크기보다 약간 세로 길이가 한 2, 3cm 짧게 해서 재단을 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 밑에 시접에다가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가 겉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다가 박음질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가지 않게 여기를 고정을 해주세요, 박음질로. 근데 이제 고정을 할때 여기 앞부분에 박음질 선이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시접에만 이렇게 시접 빼서 따로 빼서 여기 라인에 눌러줄 거예요, 박음질. 이렇게 해서 눌러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눌러줄게요. 한 0.2cm 간격으로 해서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다음 이제 뒤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뒤에서 여기 주머니를 옆에, 아래, 옆에 이렇게 세 군데 박음질 해주세요. 여기 위에서 포켓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두고요. 핀으로 고정을 일단 시켜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끝에서 한 1cm 여유 주고 박음질 해주세요. 아까 좀 남은 시접은 0.5c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 여기 끝에를 끝박음질로 이렇게 일자로 박음질하고 여기 0.5cm 선 박음질한 부분이 또 여기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박음질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끝박음질하다가 0.5cm 선 모서리 이점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박음질을 해서 웰트 포켓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박음질하기 전에 여기 삼각형 시접이 밖으로 나와 잘 나와 있는지 정리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박음질할게요. 웰트포켓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